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뉴욕 증시는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중 다우 지수가 1%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소매 지표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가 두 달 연속해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5%대에서 달러 인덱스는 93선에서 큰 변동성이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WTI가 1%가량 오른 배럴당 82달러 선으로 올라섰는데요. 이에 세계 곳곳의 휘발유 값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1% 넘게 빠지면서 1768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비트코인 ETF의 잠정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치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출연하는 신세계 리턴즈 선견 마스터님께서 매주 일요일 밤마다 무료 온라인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디폴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투자에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이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네,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질문 미리미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견 선생입니다. 큰 한 달 만에 월요일 날 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네,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상황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기업 실적 기대감 속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재상승하며 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국채 금리 상승과 견조한 경제 지표에 위험 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급락했습니다. 오일은 석탄과 가스 공급 부족과 IEA의 석유 수요 증가 전망에 83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유로 FX는 미 경기 회복 기대에 4주간 이어진 달러 인덱스 상승세가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는데요. 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Fed's Birkin Bag Tapering Plans and Expresses Concern About Inflation 이라는 제목입니다. 바킨 연준 총재가 테이퍼링을 지지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라는 제목인데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미 연준 총재는 테이퍼링 계획은 지지한다라고 밝혔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려했습니다. 11월부터 그 절차를 시작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9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다음 달 중순이나 12월 중순에
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가격을 상승시킨 공급망 문제와 같은 요인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큰 문제임을 인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그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할 것인지 그리고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이 두 가지 요인에 따라서 금리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주 마스터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먼저 지금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15,133포인트 지나면서 보합권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매수 네.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흔들고 있고 네. 지금 뭐... 그 금요일하고 오늘 같은 장 같은 경우에는 네. 박스권에서 굉장히 좀 많이 흔들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매수를 단기적으로 조금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잠깐 네.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시면 큰 하락 후에 9월 7일 딱 한 달 전이죠. 딱 한 달 전에 헝다 사태도 있었고 테이퍼링, 뭐 금리 인상 등등등등 디폴트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일단 15,708포인트 사상 최고가를 찍은 다음에 14,367포인트까지 급락을 하는 한 달 동안 한 달이 안 된 시점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이 이후에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2주 정도 지금 오르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부터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박스권에 조금 갇힌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하루는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하루는 시장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으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매수 포지션을 잡은 건 뭐냐면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게 일목균형표인데요. 5일선과 21선이 지금 골든크로스로 되어 있고요. 골든크로스로 되어 있고 일목 그물대 안에 지금 캔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보기에는 좀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매도를 보기에는 지금 좀 위험한 구간이고 일목 상단이죠. 15,370포인트 정도입니다. 15,370포인트까지는 여기에서 좀 횡보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일단 1차적으로 15,075포인트 정도입니다. 15,075포인트를 지지하는 일봉상 캔들이 나온다고 하면 15,350포인트 정도, 15,35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당장 가는 거는 아니고요. 오늘 당장은 가기 어렵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10시 반에 본장 개장을 했는데 지금 30분이 일단은 넘었는데 시가에서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은봉이긴 하지만 거의 도지봉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에도 여러분 실제 매매하시는 데는 굉장히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오늘도 큰 방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매수 쪽으로 보기에는 제가 지금 매수 팻말을 들었지만 오늘 시가를 잠깐 볼게요. 오늘 시가 15,145포인트네요. 15,145포인트를 뚫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매수 쪽을 매수 포지션을 보시는 게 낫고요. 매도 포지션은 사실은 며칠 좀 봐야 됩니다. 매도 포지션을 보기에는 지금 조금 기술적으로는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일단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미국 시장하고요. 코스피 선물 시장 리뷰하고 전망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시장을 대표하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이틀을 아직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라는 타이틀을 좀 걸어드렸고요. 11월 달 네, 테이퍼링이 결정이 되고 뭐 하여튼 올해부터는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년이나 내후년, 22년이나 23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돼서 그때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골조로 봤을 때 지금은 아직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왜냐하면 12월까지 미 의회가 처리를 해야 될 중요한 부채 한도 상향이냐 아니면 위에냐에 대한 그런 논의도 있을 수가 있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중국발 리스크가 지금 아직 산재를 해 있고요. 원유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의 상승, 인플레이션. 요즘 사실은 화두는 제가 보기에는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 이런 거는 조금 잦아들었고 지금의 화두는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조금 수치가 높아지고 있고 걱정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라고 지금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또 드릴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하루는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하루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큰 골조는 일단은 정해져 있다. 큰 프레임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루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잡아가시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요 캔들 두 개 있죠? 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캔들인데요.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목금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20만 대를 일단은 기록을 했습니다. 29만 턱걸이를 했고요. 밑에 쭉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발표치를 쭉 보시면 거의 한 30만에서 40만 대의 사실은 안정적인 박스권을 형성 중이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안정적인 박스권을 형성 중이었고 이 건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수치로 이렇게 와 있었고요. 단 이제 작년 4월에서 6월이죠. 두 달 동안 660만 건의 정점을 찍은 이후로 박스권 형성 중에 이번에 29만 3천여 건으로 30만 건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서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일단은 줬고요. 다음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우리가 도매 소매가 있지 않습니까? 소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소비를 하는 이런 지표라고 일단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일반 시민들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소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소비를 할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소매 판매 지표가 올랐다라는 것은 소비가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그나마 활성화가 됐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서 수목금 우리 나스닥 선물이 오른 면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실적 발표죠. 주식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주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난주 수목금 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일단은 이어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봉 도치로 일단은 좀 전환이 됐네요.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매수 포지션 시가를 지지하는 일봉상 양봉이 나올 경우에 진입을 하시고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선물도 같이 일단은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다시 볼게요. 나스닥 선물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이 얘기를 뭐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계속 할 수도 있는데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이 반복되는 현상이 계속 빚어질 거고요. 지금 고용지표들이 보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물론 우리의 예상치나 아니면 우리가 바라던 그런 어떤 지표의 숫자보다 조금 낮을지언정 분명히 고용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이슈도 더 빨라질 거고 12월 예산안 합의까지 현재의 핫 이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의 핫 이슈는 예,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플러스에서 지금 유가까지 급등이죠. 유가까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될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호조이든 불황으로 가든지 간에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떤 금융상품, 주식이든지 국내 선물이든지 해외 선물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응이. 큰 그림은 일단 잡으시고 그날그날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선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 또한 지금 3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봉 차트를 오늘은 준비를 했는데 위에 보시는 게 우리 국내 선물 오늘 3분봉 차트고요. 밑에가 이제 1봉 차트입니다. 3분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쭉 장 마감 3시 10분부터 장 마감까지 지수를 쭉 끌어올리는 모습을 그리면서 여기 밑에 보이시면 이게 이제 오늘 1봉입니다. 오늘 1봉이 음봉으로 끝났습니다만 밑꼬리가 긴 1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선물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내일 국내 선물 시장과 내일 증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는 있습니다. 막판에 쭉 힘을 받아서 끌었거든요. 차트 잠깐 보시면 길게 보시면 국내 선물도 사실은 나스닥 선물 차트와 동일합니다. 8월, 9월 달부터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하락 차트를 계속 그리고 있고요. 제가 오늘 노란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성견 브리핑 들으실 수 있습니다. 388라인 하고요. 398라인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388라인과 398라인 한 10포인트 차거든요. 틱수를 치면 한 200틱 정도 되는데 국내 선물은 이 200틱 안에서 일단은 이번 주에 소위 얘기해서 박스 흐름을 그릴 그런 예상이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호재나 큰 악재가 지금 사실상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미국 시장 향배에 따라서 지금 주가나 아니면 국내 선물 포인트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제가 나스닥 선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하루 어떤 뉴스에 의해서 급등락이 반복을 하는 장.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번 주는 뚜렷한 방향성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국내 선물도 이번 주 흐름을 조금 보시면 아직 뭐 월요일이지만 뚜렷한 방향성 없이 한 10포인트 내외에서 횡보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선물 포인트를 한번 조금 짚어드릴게요. 금요일날 노란톡에서 제가 389.40포인트 지켜내면 일단은 상승 마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주간장 말씀드린 대로 하락 음봉 그렸지만 장 막판에 매수 유입으로 390포인트를 일단은 지켰습니다. 국내 선물도 예, 미국 시장과 똑같이 뉴스에 의해서 급등락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을 일단 보일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인 자리값도 정해드리고 포지션이나 이런 거 이런 자리들 조금 정해드리는데 이번 주는 컨셉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매도 포지션을 여러분들 전부 다 열어두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요. 나스닥 상황에 따라서 국내 선물이 가는 거는 맞지만 나스닥이 지금 박스 횡보를 칠 가능성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제가 짚어든 그 포인트까지 오른다라고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국내 선물이. 따라서 국내 선물 아니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포지션을 전부 다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유연한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항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 선물은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이다가 일단 박스권을 형성 중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날이죠. 10월 7일입니다. 10월 7일부터 좀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차트를 좀 한번 늘려볼게요. 차트를 늘리면 보시다시피 쌍봉 찍고 굉장히 많이 하락 후에 지금 반등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반등의 폭은 25,820선, 25,820선까지 반등의 폭이 일단은 오고 나서 그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이든지 매도 포지션이든지 다시 리셋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밤에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밤에 출연을 하다 보니까 오전에 노란 톡으로 자리를 드렸는데 밤에 일단은 상승이나 아니면 이제 수익권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 사실 노란 톡에 계신 분들은 지금 25,350 정도 25,350포인트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매수 포지션이요. 지금 25,500포인트 정도 되죠? 25,500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50틱 정도 지금 수익권이신 노란톡방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일단은 계실 거고요. 제가 다시 또 사인을 드리니까 사인대로 일단은 그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도 이번 주는 일단은 좀 보기는 봐야 되는데요. 일단 25,350포인트 정도 매수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은 최대 25,700에서 800라인 25,700에서 800라인까지 끌고 가시는 그런 끈기를 좀 보이시면 수익이 아마 상당하리라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나스닥부터 국내 시장 그리고 항생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말씀이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라는 말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이리비하기보다는 보다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내 계좌를, 이 소중한 계좌를 잘 지켜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에 필요한 아이디어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 유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한데 먼저 오일 한번 지금 시세를 살펴볼까요? 네. 오일 네, 지금 현재 오일 시세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오일은 0.94% 상승한 82.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82달러 선까지 올라섰는데요. 보니까 이 친환경 규제 강화로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면서 좀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급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 또 이에 따라서 좀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또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좀 어떻게 시장을 좀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지금 환경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 그런 당연한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전문가로서 실제로 매매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은 대응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게 일단은 제 결론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뉴스들이 한 개, 두 개 나오면서 어떤 유가에 단기적인 변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실까요?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완벽한 차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차트가 있을 수는 없고요. 지금 83.18달러까지 올랐죠. 현재는 이제 현재 82.45달러 정도 지금 되고 있고 83달러까지 일단은 올랐는데 이게 급격하게 내리거나 급격하게 오르거나 지금 이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오일을 일단은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다시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일은 타이틀이
진입과 기다림의 반복이다라고 제가 타이틀을 일단은 좀 걸었고요. 이전에서부터 노란톡에 계셨던 분들은 세 번의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보셨고, 일단은 네 번째 진입 자리가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매수 포지션을 세 번 잡아서 일단 우리가 수익을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보고 나오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90달러를 가는지 100달러를 가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월물이 지금 바뀌는 시점이고, 내일도 월물이 바뀌거든요. 월물이 바뀌는 시점이고, 어차피 선물 자체가 생명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물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90달러를 가는지 100달러를 가는지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항상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포지션을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90달러로 100달러로 한 번에 꺾지는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상징적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나스닥도 똑같았습니다. 나스닥도 우리가 이제 만 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소위 얘기하는 개미털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픔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일도 사실은 90달러, 100달러가 굉장히 상징적인 가격이고요. 그 가격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뉴스들도 나올 거고, 좋은 뉴스들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일단은 굉장히 많이 오른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와서 눌림을 주고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하면서 다시 뭐 90달러, 100달러로 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만들 건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가 말 나온 김에 할 말씀 좀 드리자면, 우리가 조정에, 눌림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기간 조정, 90달러, 100달러를 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기간 조정을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벌써 지금 10월 중순이고요. 조금 있으면 10월이 끝나가기 때문에 12월, 12월, 1월, 2월, 4개월이라고 하면 오일의 수요가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으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기간이 한 4개월 남짓이거든요. 4개월 남짓이라고 하면 월물이 있는 상태에서 오일이 기간 조정을 주식만큼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보다는 제 생각에는 가격 조정을 통해서 눌림을 준 다음에 다시금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으면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 기점은 뭐 지금 딱 부러지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저번 주에 일단은 잡아드렸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박스 쳐서 5일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일단 잡아드렸는데, 사실 제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거가 아니어서 그 포인트를 오늘 가져오지, 그 박스 포인트를 오늘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오늘 새벽 시간이나 내일 아침에 노란톡에서 박스 포인트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일단은 드리면, 실제로 매매를 하는 입장, 실제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은 몇 개월의 이슈, 굉장히 좋은 기간이잖아요. 오일은 지금 겨울이 되니까 그 기간 안에 뭔가 변곡을 일으킬 만한, 굉장히 수입을 할 만한, 완벽한 수입을 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골드의 시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 0.11% 상승한 177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관망 전략 네. 세워주셨는데요. 네, 골드는, 차트 보고 설명해 골드는 일단 관망인데요. 자, PPT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선물인데요. 골드 선물.
10월 달 일단은 일봉 차트 보시면 횡보 박스를 그리고 있다가 급등을 한번 주고 또다시 급락을 한번 주는 방향성이 없는 정말 힘든 이런 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 뭐 매도 포지션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방향만 보시고 고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조금 매매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항상 유연한 매매 스타일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를 드리기 있기 때문에 이런 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을 또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겁니다. 자, 골드 선물 차트를 9월 달까지 조금 넓혀 볼게요. 네. 9월 달까지 좀 높여 보면 자, 제가 팁을 좀 하나 오늘 드리려고 이 차트를 갖고 왔는데 네. 골드는 작년부터 이런 속설이 좀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1800은 간다. 1800달러는 간다라는 이런 네. 글쎄요. 속설이 있는데 사실은 할까요? 저 이거 믿습니다. 아. 네, 네. 1800을 찍기는 찍습니다. 네, 항상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네. 1800을 항상 찍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1800을 찍고 무너집니다. 예. 네. 찍고 무너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무조건 버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무조건 버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가지 팁으로만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볼게요. 골드 차트. 골드 차트를 쭉 보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오늘 타이틀을 갖고 온 게 팬데믹 이후로 모든 것이 다 깨졌습니다. 오일 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하게 깨졌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평소에 매매를 하면서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골드 매매와 오일 매매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로직들이 있잖아요. 그 로직들이 다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 같은 경우는 제가 골드는 지금 장기 매매에 맞지 않다라는 일단 타이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철저하게 단기 매매 위주로 보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아래꼬리, 윗꼬리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봉들이 굉장히 깁니다. 음봉 다음에 양봉 나오고 양봉 다음에 음봉 나오고요. 상승을 전부 다 상회하는 이런 가격 변화들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사용을 하시는 게 낫다. 제가 오늘 왜 관망을 들었냐면 제가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골드에서 골드는 사실은 자리값보다는 요일을 선택하시라라는 그런 제가 어드바이스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골드는 굉장히 강조하는 날이 있죠.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각광을 한 1년 정도 각광을 받고 있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있는 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금요일 한 주지만 우리 실업률과 GDP 그리고 비농 지표 이렇게 골드 3대 지표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 집중을 좀 하시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골드 3대 지표 있는 그날 집중을 좀 하시면 골드는 단기 매매로 크게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골드는 이상입니다. 네, 골드는 지금 장기보다는 좀 단기로 대응을 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중요한 투자 팁을 주셨죠. 1800달러 한 번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요일별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모든 궁금증들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이다 보니까 또 주말 사이 많은 질문도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인생한방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국내 증시에 대한 질문인데 코스피 지수가 3000선에 안착을 한 걸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주식,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360에서 370포인트 잡아드렸고 1차적으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2750포인트까지 일단은 좀 잡아드렸습니다. 변함없고요. 변함없고.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3300, 3500포인트 일단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것도 유효합니다.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면 계속 오르는 주식, 계속 오르는 상품 없고요. 계속 내리는 상품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이슈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잠잠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3일 정도 큰 상승을 일단은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노란톡에 좀 주의 깊게 보셔라 라고 9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9시에 시작을 하지만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일찍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선물이 계속 이상하게 일단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계속 빠지고 있었고 이유는 사실은 오늘 장 마감하고 레포팅을 봐도 이유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하락, 뭐 기술적인 반등 요 정도로 일단은 좀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3316포인트였습니다. 3316포인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선까지, 그 즈음 선까지는 반등을 크게 줄 수 있다. 예, 반등을 크게 줄 수 있는데 자,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2750포인트가 안 왔지 않느냐 요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주식이든 선물이든 그 가격은요. 가격과 지수는 항상 그 폭에서 일단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만약에 3300포인트, 3500포인트를 찍었다라고 하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게 또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는 거 그리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제가 코스피 지수를 조금 전망을 해 보인다라고 하면 어차피 2900에서 3100포인트, 2900에서 3100포인트를 박스를 치다가 11월, 12월 또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유가, 인플레, 12월은 지금 하고 있는 디폴트 관련 그런 협의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일단은 움직임을 주면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316포인트 언저리까지 원래 전고점을 한번 가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3316포인트 언저리까지 가면서 거기에서 다시 리셋이 되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하락선 2750포인트입니다. 2750포인트까지 어떠한 이슈와 모멘텀으로 그 선까지 가면서 또 거기서 매수 포지션이든 매도 포지션이든 리셋을 하는 이런 유연한 매매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2900에서 31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10월 말까지는 그렇게 좀 보이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거기에서 또 다시 여러분들이 리셋을 하시면 됩니다. 네, 코스피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750포인트 그리고 3316포인트 잘 기억하시면서 이 시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볼게요.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선견 선생 마스터님, 요즘 뉴스로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계속 지속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정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만 쏟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병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해안이 있으신 분 같아요. 네. 예, 질문 올리시는 거를 보면 네. 이제 핵심을 좀 딱딱 집어서 많이 올리시는데 지금 화두는 인플레이션이 맞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일단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언제까지? 유가가 일단은 하락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있는데요. 비용견인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쉽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고요. 문제는 사실은 비용견인 인플레이션인데 미국에서도 지금 비용견인 인플레이션 얘기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견인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기사로 많이 나오죠.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이라고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정말 경기 침체가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 미국 시장이 오르는 이유도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경기 회복에 대한. 지금 코로나 1일 확진자도 확 줄고 있고 여러 가지 고용 지표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괜찮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지속된다라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뭐냐면 미국에서도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에서 4%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자기네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묶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경기가 회복되려면 물가상승은 필연적입니다. 물가상승이 너무 지나치게 됐을 때 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정점이 금리 인상이고 미국에서도 한 2%에서 4%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갖고 갈 거다라고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까요 안 될까요라고 만약에 여쭤보신다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지속 가능하다. 단 미국의 경제 사정을 미국의 이제 경제 정책을 봤을 때는 미국이 컨트롤을 할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원래 안고 가는 거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소비 촉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컨트롤이 가능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발생으로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지금 유가가 있고요. 미국을 보면 지금 임금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 비용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유가를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 공급량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정치적인 얘기인데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러시아나 이런 산유국들이 공급량을 늘려서 그게 딱 잡힐 때 비용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이슈도 잡힐 거기 때문에 비용견인 인플레이션이 제외된다라고 하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으로만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게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병수님에 대한 답을 제가 콕 집어서 드리자면 유가의 흐름을 조금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유가가 내릴 때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가 상승세가 멈추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라고. 네, 나쁜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 사실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쁜 인플레이션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쓰고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거니까 이제 비용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소비로 인한 것과 또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이 좋은 것과 나쁜 인플레이션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보고가 일단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지금
몇 달 정도 전부터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사실 비용 인플레이션,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흔히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예. 행여나 그쪽까지 갈 거 같진 않다라는 게 일단은 제 의견이고 아직까지는 컨트롤 가능한 수준으로 네.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차피 원유 공급만 좀 늘리면 각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도 좀 이런 원유 공급량 증가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신세계 리턴즈에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볼게요. 상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아, 구리값이 갑자기 상승을 하는데 이유와 함께 한번 봐주세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경제가 발전을 하고 경기가 호황일 때 철광석이나 이런 것들도 광물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일단 구리값이라고 보시면 됐고요. 예. 전선을 만들 때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발전을 하고 경기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때 표준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리값이고요. 지금 보면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으나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표면적으로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리 가격도 지금 상승 중인 걸로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 오르는 원자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마치기 전에 또 마스터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월요일에 방송을 좀 하게 돼서 사실은 저는 월요일에 방송하는 게 더 좋거든요. 왜죠? 지난주 장의 리뷰를 그대로 제가 전달해드리고 예. 또 이번 주에 대한 전망치도 월요일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정말 방송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앞으로도 좋은 정보 여러분들한테 드려서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견 마스터님께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다양한 투자 팁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일요일에도 또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다고 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도 강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 잊지 마시고요. 참여 방법 원하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노란톡 통해서 문의 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1호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든든한 우리 마스터분들과 함께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